번역 축이 너무 깊게 막혀가지고 빼낼 수가 없는 경우는 젓가락이나 날카로운 공구를 사용해서 뒤쪽에서 밀어주시면 쉽게 축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부러진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은 축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오핀 케이블을 방향에 맞춰서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커넥터를 눌러 가지고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뺄 때에는 꼽힌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빼 가지고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해선 센서인데요. 연결되는 부분 확인하시고요. 일단은 방향을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커넥터 부분을 눌러가지고 고정을 시킵니다. 뺄 때에는 수직 방향으로 당겨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경우, 막 돌리는 경우는 케이블이 망가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뺄 때에 아래쪽으로 팍 잡아당기는 경우 혹은 위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경우, 케이블을 연결할 때 이쪽을 이렇게 케이블을 고정해서 끼는 경우, 그리고 뺄때팍 잡아당겨서 빼는 경우, 이렇게 잡아당기는 경우 그때는 케이블이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되게 감성 모터입니다. 감성 모터에 케이블을 끼고 빼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케이블을 이런 식으로 끼울 수가 있죠. 그리고 빼낼 때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빼내면 됩니다. 적외선 수신기를 꽂을 때는 커넥터를 잡고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분리를 해주세요. 잘못 연결된 얘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막 누르는 경우, 혹은 반대편으로 막 누르는 경우, 뺄때 선으로 잡아당겨서 빼는 경우, 그럴 때는 케이블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그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그비도 꽂을 때 커넥터를 잡고 커넥터를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커넥터를 잡고 케이블과 일직선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반대편 케이블도 일부러 꺾거나 돌리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면은 케이블이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전지를 연결합니다. 그다음에 스위치를 정방향, 역방향에 따라서 구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스크류를 조여주세요. 사용하시다가 스크류가 살짝 풀려가지고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스크류를 조여주시면은 동작을 원활하게 다시 하게 됩니다. 배터리를 보관할 때 제어기와 연결된 상태로 이렇게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 배터리를 꼭 제어기와 분리된 상태에서 건전지를 빼고 따로 보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